안녕하세요, 도마스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물건은 웰사의 R4입니다.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50달러였나 60달러였나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배송비랑 총포검사비를 추가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긴 하지만 싸긴 싼 물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마루이사 정품이 워낙 가격이 뭐 좀 있는 물건이라 뭐 싸게 구하려면은 너양심 중국 제품을 살 수밖에 없죠. 뭐 아무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버젓이 MP7이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박스 그 어느 곳에도 회사의 브랜드 로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뒷면도 그렇고요. 일본어가 써 있는 걸 보니까 본진에 쳐들어간 것 같네요. 아, 이런 거 사주면 안 되는데 지갑이 얇아가지고.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이 MP7과 구성이 동일해 보이네요. 아, 꼰가요? 개판이네 이거. 구성품과 뭐 사용 방법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마루이 정품 사용자도 쓸 수 있는 부품도 같은데요. 탄창 하나, 충전기, 전용으로 동봉되어 있는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품질 너무 안 좋아서 배터리를 갖다 버렸습니다. 원래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딱 끼워놓고 충전을 하게 됩니다. 아, 본체가 있고요. 무게가 많이 무겁네요. 자,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처음 지었을 때 무게가 상당한데요. 무게가 2.1kg가 나오고 있네요. 마루이사의 MP7을 카피했는데 몸체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마루이사는 플라스틱이고요. 실총도 플라스틱이고 의아한 구성인데요. 묵직하고 단단해서 좋긴 한데 찌꺼거림도 없고요. 처음 들었을 때 살짝 놀랐습니다. 실총 무게가 1.7kg 정도 하고요. 마루이 거는 1.2kg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도 들었을 때 묵직하니까 장난감 같은 느낌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소형기가 있고요. 소형기는 따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마루이사의 호환 부품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을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당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캡이 열리게 되고요. 배터리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이너베럴이 보입니다. 이너베럴은 황동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에 잡아당길 수 있는 기구가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당겨서 원래 동봉되어 있던 배터리를 넣고 이 상태에서 당겨서 빼게 되는데 제가 자작해서 만든 배터리 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버렸다고 했죠? 프린팅을 해서 트레이를 만들어줬고요. 이 배터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꼽아서 충전하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은 MP7용 이런 외장 배터리용 트레이를 팔더라고요. 쓰면 좋은 점은 배터리 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좀 더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확실히 간편한 거는 원래 배터리 넣었다 뺐다 훨씬 더 간편하고 좋은 거죠. 아무튼 이거를 설명하는데 너무 많이 설명한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죠. 좌우에 레일이 있고요. 피카티니 레일 규격이 아니더라고요. 좌우 폭은 맞는데 간격이 좀 좁습니다. 상부 레일도 그렇고요. 수직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접혔다가 폈다가. 놀이샘 엄지가 있고요. 놀이샘 엄지는 기능을 하진 않고요. 스프링으로 그냥 움직이게만 만들어놨습니다. 좌우 연동으로 만들었고요. 가기는 원래 없는데 알리에서 메탈 스티커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렉터가 있고요. 안전, 단발, 연발입니다. 좌우 연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방아쇠 쪽에 보면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하면 안 당겨주고 깊숙이 눌러서 아래쪽도 눌러줘야 방아쇠가 완전하게 눌려서 격발이 되게 됩니다. 탄창무치는 방아쇠 우리 아래쪽에 있죠? 양손잡이를 배려한 설계들이 보이네요. 가늠자는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도 있고요. 앞쪽도 동일하게 펼쳐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메탈로 되어 있지만 아쉬운 점은 약간 표면이 우글우글하고요.
그리고 페인팅이 약간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장전 손잡이가 있고요. 장전 손잡이는 고정은 되진 않는데 당겨놓고 안에 보면은 챔버가 보입니다. 이 챔버에 호법을 돌려줄 수 있게 이렇게 열어줄 수 있고요. 호흡 조절은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죠. 개머리판은 뒤쪽에 있는 레버를 살짝 튀어나오죠. 이 상태에서 당겨서 펼쳐지게 되고요. 여기서 더 조절은 안 됩니다. 이쪽 레버와 반대쪽에 있는 레버를 동시에 같이 올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개머리판을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메탈로 되어 있고요. 뒤쪽 패드는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탄창을 보겠습니다. 연사 탄창이기 때문에 비프탄은 이쪽으로 개팩으로 열어서 부어넣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태엽이 있고요. 재밌는 점은 탄창이 재질이 메탈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스페이서는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이 웰사의 탄창을 그대로 수급해서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탄창을 끼울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립 쪽으로 넣게 됩니다. 배터리를 넣고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죠. 반발 한번 볼게요. 작동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루이사 MP7 원래 기본 스펙이 한 0.5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 들어올 때 뭐 탄속을 낮추긴 했지만 본래 스펙도 그렇게 높은 탄속을 낼 수 있는 기어박스가 아니고요. 이 외사의 MP7 전용 기어박스는 마루이의 카피인 것도 있지만 내부의 기어들을 전부 스틸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게 신경을 써줬다는 점 칭찬해주고 싶네요. 자, 사이즈가 좀 작은 느낌이 있죠? 그때 당시 마루이의 공보력이 좀 부족했던 건지 작게 나왔습니다. 그 제품을 카피한 제품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똑같이 나왔고요. 아카데미도 마루이 기반 MP7의 사이즈를 똑같이 재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풀사이즈로 나온 MP7은 VFC사의 전동건과 가스건밖에 없습니다. 리얼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VFC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마루이사는 집탄이라도 좋으니까요. 그 살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제품도 집탄이 괜찮게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밖에 나가서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탄은 10m에서 단발 연발을 확인할게요. 집탄 확인한 다음에 타격 좀 더 쏴보면서 성 테스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발입니다. 첫 번째 사격보다 지금 두 번째 사격이 더 보여졌죠? 이것도 쏘면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 저도 구입하고 나서 지금 첫 사격인데 중재 특유의 한 발씩 가끔씩 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것 빼고는 뭐 두 번째 사격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연발도 기대해 볼 만 하겠는데요. 연발 한번 사격해 보도록 하죠. 위로 뜬 게 한 4-5발 있고요. 나머지는 아래쪽에 모여줬는데 중지의 특유의 튀는 탄들이 더 돋보이게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모여주고 나머지 튄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집탄이긴 하네요. 연발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사격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탄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진 않았고요. 자,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VFC MP7을 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 마루이를 사기에는 좀 가격적으로도 약간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 싼 가격에 마루이 MP7 카피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배터리가 뭐 마루이 MP7도 동일하게 전용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대부분 배터리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체적인 성능만 봤을 때는 CQB 정도에서 사용하기 딱 적당해 보이고, 산악필드 같이 장거리 이전을 했을 때는 많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날라와서 맞아도 그냥 톡 하고 건드는 느낌이라 맞은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탄성이 느리기 때문에 멀리서 쏘면은 탄을 보고 이리저리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만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